아 정말 결과를 도저히 알래 알라리랄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우리 성분 안녕하십니까? 패션 전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BJ 현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본 홍대에서 검정색 패션 중에 제일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잘 코디하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살짝 괜찮으시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아, 어디 가세요, 실례지만? 집에. 아,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그냥 친구 만났다가. 아, 친구 만나셨다가 집에 가시는. 댓글. 네. 그래, 맞잖아요. 학생이시고? 네, 학생이에요. 전공이 어떤 건지 한번? 네. 항공과? 아니. 어? 어떤 전공인지 한번? 연극영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학로 연극배우 출신 BJ 현수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연영과시구나. 네. 연기하는, 그래. 역시 연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서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되었습니다. 연극영화가 계신 분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루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걸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기자도 있고, 모델도 있고, 어떤 쪽으로 좀 지향하시는지. 네. 네. 뭐든. 아, 돈만, 돈 되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기회를 주신다면. 아, 연기 쪽으로. 네. 그럼 좀 존경하시는 뭐 롤 모델 배우가 있다면 누구? 모든 배우분들이 다 너무 멋지고. 예.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 한 명만? 아 정말 다 좋아하는데 진짜요. 아.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 멋있어. 다양한 연기를 하고 싶다. 아. 이렇게 포장을 할게 오빠가. 오빠 포장해. 오빠 포장하셨니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일단 연기를 하시는 분이시고 좀 우리가 연기하시는 분들이 또 뭔가 나만의 좀 이제. 좀 독특한 연기라던가 독특한 좀 매력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내 나이 또래 전국에 있는 연영과 여자들 중에서 나는 이거 하나만 내가 제일 뛰어나다. 내 이것만큼은 내가 좀 잘한다. 나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한번. 찾자 한번. 괜찮아요. 노래 어떠신지 한번 노래. 네? 노래 실력은? 아, 네? 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감히 말하는 건데요. 웃는 모습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웃는 모습 하나 둘 셋. 웃는 모습 하나 둘 셋. 웃는 모습 이뻐. 좋잖아. 좋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만. 자, 딱 멈추고. 자, 멈추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빈인데요. 얼굴이 원빈이에요. 네. 근데 키가 158이야. 네. 키가 너무 작잖아. 그리고 키가 182야. 접니다. 제가 키가 182거든요. 누구랑 사귀실까요? 키 158 너무 작다, 원빈. 키 182 저. 하나, 둘, 셋. 사귀어야 돼요? 예, 꼭 사귀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귀어야 돼요. 모가지 칼이더라도 사귀어야 돼요. 예, 그냥 빨리 사귀어야 돼. 무조건 사귀어야 돼. 무인도 가야 돼. 자, 누구? 하나. 성격 좋은 사람. 둘 다 성격 똑같아요. 키랑 외모 상. 아니, 둘 다 성격 똑같아. 빨리 누구? 아, 누구?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아. 둘 다 똑같아요. 하나, 둘, 셋. 그거 BJ 현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상관없어. 빨리 웃다. 원빈이 돈 많으니까 원빈이지. 아, 돈도 다 똑같아요. 돈도 똑같아. 빨리. 보통 신음한다. 맞아. 빨리 한 번만 빨리. 빨리 한 명 누구? 알겠어요 형.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이유는?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이유는? 너의 이제 가야 돼요. 상품 하나 드릴게요. 상품. 연기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필수 머스테이브 아이템입니다. 예. 머리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즐거웠다는 프력을 한번 별로 쓰면 딱이 한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 나오신 모습 유튜브에서 저 BJ 현수로 오시면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꼭 한번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인사 안녕.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